밀양 용궁사가 어린이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불교와 사찰 문화 향유를 위해 제14회 사명 연꽃 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용궁사는 지난달 31일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주지 정무스님, 성불화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4회 사명 연꽃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우수상인 어청이 위원장상과 경남도 교육감상에는 그리기 부문 예림초등학교 문기용 학생과 금강유치원 박서연 원아, 글짓기 부문 미리벌 초등학교 서영민, 이채윤 학생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주지 정모스님은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며 자라기보다 즐기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